이제 본격적인 11월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뭐 11월 1일이 금요일이긴 했지만 11월 첫 거래일은 좋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인 11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금투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11월에는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수가 박스권 탈출해서 상방으로 갈 수 있을까요? 미국 대선 덕 좀 보면서 이번 한 달은 좀 수익을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앵커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11월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과거의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0년부터 코스피 지수를 산정 추산을 했을 때 44년간의 누적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1년 12달 가운데 11월에 코스피 상승률이 가장 좋았답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자, 11월에는 평균적으로 44년 동안 2.78%의 코스피가 상승률,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걸 보였고요. 그다음 높았던 게 1월이었습니다. 자, 1월은 뭐 보통 10년 효과 때문에 상승률이 좀 큰 경향을 보일 수 있죠. 그다음에 7월도 의외였는데 7월이 2% 넘게 상승률이 나왔답니다. 보통 우리가 휴가 시즌, 여름 시즌에는 휴가 가기 때문에 주식 잘 안 한다. 그래서 지수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생각보다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다음 3월, 12월 이런 순이었는데 자, 어쨌든 지난 44년 동안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달은 바로 지금 11월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달에도 우리 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업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11월 가운데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1월에 어땠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우리 11월에 평균 코스피 상승률은 2.78%였는데 자, 4년마다 한 번씩 1980년 이후에 4년마다 한 번씩 미국의 대선이 열렸죠. 미국의 대선은 늘 11월 첫째 주에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이 미국의 대선 효과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를 한번 분석해봤더니 미국의 대선이 있던 해에 11월 코스피의 상승률은 3.46%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보다 미국의 대선이 있는 11월에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11월도 한번 지수의 상승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 11월도 오를 수 있을까요? 자, 1980년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던 11월에 11회, 그러니까 11번의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7회, 7번은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고 4번은 하락했습니다. 어쨌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많이 떨어졌던 때가 글로벌 금융위 2008년 11월 때 지수가 좀 많이 빠졌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016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11월에. 그런데 그게 재현될지 아니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도 중요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난 10월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10월의 장세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10월에는 평균적으로 0.2%밖에 상승하는 코스피 상승률이 취약했고요. 그리고 대선이 있는 해의 10월에는 지수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누가 된다, 수혜주가 이거다 계속 판단이 엇갈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보통 일반적으로 대선이 있는 10월에는 2.89%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 올해 10월에도 1.43% 지수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선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나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제발 이번 11월에는 박스피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배당 노리는 그런 수급이 또 11월에는 들어올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 어쨌든 결정이 되고 나면 뭔가 방향성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매도 폭탄 던졌잖아요. 수급의 개선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금투세 폐지 결정 거의 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장에 반등의 힘을 보태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